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지난 8월 14일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의 방한으로 뉴스 채널이 온통 가톨릭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행보를 눈에 가시로 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행보를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그만 덮고 경제를 생각하자 하는 사람들은 교황의 방한이 그리 달갑지 않을 거예요. 와서는 계속해서 세월호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그게 이슈가 되어서 교황의 방한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환영한다고는 했지만 그의 행보가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황의 방한이 절호의 기회죠. 오셔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관련된 사람들을 위로해줌으로써 무언가 사회가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또 기독교를 실컷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톨릭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들 약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며 욕을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도 가톨릭 이상으로 그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함께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기독교는 성도들이 가톨릭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혹시 기독교 신자들이 가톨릭으로 개종이나 하는 것은 아닐까? 위기감을 가지고 교황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청계천에서 열기도 하고 그들의 교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톨릭을 중심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잘 조직된 가톨릭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기독교는 단순히 그 영향력만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진 않습니다. 교황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같아 보이고 기독교는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는 진리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에는 없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교황의 말 한마디에 따라 복자가 되기도 하고 복자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변질적이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뀌질 않아요. 이 진리와 비슷한 것이 가톨릭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과 꼭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행보에서 신앙적 삶,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부유한 자들의 관심이 가난한 자들에게 모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적 삶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좋은 교훈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등
마리아는 원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잉태가 되어서 죄 없는 여자라는 등 이런 이야기는 잘 분별하여 지나쳐버림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잘 갖추어 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드러난 욥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감춰 있었던 욥의 본심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 사건은 신앙의 진위 또는 좋고 나쁨을 또는 그 정도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욥기 3장은 장르가 시예요. 3장 1절 그 후에 사탄의 1, 2차 계략으로 그 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사탄의 1, 2차 계략 실행으로 말미암아 욥이 극도의 재난을 당한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이 사건을 전개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훌륭하다라고 저자가 평가해 두었던 그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공은 욥에게 던져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욥에게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제부터 욥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탄이 일으킨 그 사건 앞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은 욥에 의하여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사건을 잘 활용하여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3장은 욥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보여준 반응을 첫 번째 반응을 시로 소개하고 있지요. 모두 네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는 각 연마다 소재를 가지고 있죠. 1년에는 소재가 뭘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 1년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 뭘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소재를 찾아야 돼요. 시를 이해하려면 소재를 찾아야 돼요. 그 소재를 찾아서 주제를 정리할 수 있겠죠. 1절부터 10절까지 소재, 자주 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날이라는 거예요. 날 또는 밤. 그리고 대조되는 것은 캄캄함, 구름, 흑암. 그 반대는 즐거움. 대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그날, 밤이라는 단어라면 대조되는 단어는 캄캄함, 죽음. 반대는 대조되는 반대어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잉태되던 그날을 저주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죠. 내가 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없어져 버렸더라면, 안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얘기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없어져 버렸더라면, 시간이 없어져 버렸더라면 나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 얘기죠.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했을까요 안 캄캄했을까요? 캄캄한 밤이었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니까 함축적인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절망적이었더라면, 자기가 잉태되는 그날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기 빛도 마찬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빛이라고 하셨죠. 최고의 희망, 생명,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다면 이란 말은 생명이 없었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했더라면 죽음이 그날은 내 거야 그랬다면 그날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그날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성인들만 들어야 될 19금 이야기예요. 잉태되는 그날은 엄마 아빠가 즐거운 소리를 내는 날이죠. 19금입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새벽이 되면 새벽별이 어떻게 해요? 찬란히 빛나야 되는데 새벽별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아직 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했더라면 날이 밝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잉태되던 그날을 저주해요. 엄마 뱃속에 임신되어지던 그날을 저주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내 모태의 엄마의 태문을 태를 닫지 아니하여서 내 눈으로 이 환란을 보게 되었구나. 환란 보게 되어 출생하여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가지고 태어나서 이 환란을 보게 된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며 그게 싫었다라는 얘기. 이 환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무엇을 저주하나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엄마의 무릎이 나를 받아내었던가?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무릎으로 받아내나요? 조산원이 아기를 받아내는데 그것을 무릎이 나를 받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적 표현이니까요.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첫 번째 연이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연이 뭘 저주했다면? 잉태되든 임신되든 그날을 저주했다면 11절부터 19절까지는 무엇을 저주하고 있을까요? 태어나던 그날, 열 달 후에 태어나던 그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젖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면 13절 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고 있겠죠. 죽어버렸으니까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죽어버렸으니까 평안히 쉬고 있겠죠.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은 임금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 뭐하다가 죽은 사람들 지구상에서 왕과 통치자로서 자기들의 궁궐을 짓던 그들이 이제 죽어서 어디 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내가 지금은 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웠던 그 고관들과 그 고관들도 죽었을 테니까 엄마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들과 함께 편안히 잘 있을 텐데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당한 환란 때문에. 17절 거기는 어딜까요? 이미 죽은 임금들이 머물러 있는 곳,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웠던 고관들이 머물러 있는 곳, 어디?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가 있다면 뭐가 없어요? 악한 자들의 소요가 없어요. 악한 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활보하는 일이 없을 거랍니다. 거기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데요. 거기는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 없어요. 거기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습니다. 종이 상전에게서 놓여 자유자가 되어 어떤 성경을 생각하게 되나요? 거기의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때 일어날 일을 노래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늑대가 이리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상상이나 됩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거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거기를 상상하며 이 두 번째 연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욥이 이사야보다 앞선 사람인지 후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앞선 사람으로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욥기를 통하여 그런 묵시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그리워하며 태어날 때 죽어버렸더라면 그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있을 텐데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욥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 누군가요? 자신. 어찌하여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누가 빛을 줬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누군가를 담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지는 않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마음이 아픈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러한 나는 죽기를 바라도 죽지 못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보물찾기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길이 아득한 나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습니까? 누구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의문사를 썼습니다. 어찌하여? 20절부터 23절까지 세 번째 연에서는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원망하고 있네요. 왜 나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셨습니까? 2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나는 자기 형편을 노래합니다. 나는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 소리가 뭐와 같아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비유, 직유했습니다. 내가 탄식하는 소리가 뭐하는 소리?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소리. 보통 우리 탄식하는 소리는 어때요? 아휴, 요 정도예요. 근데 지금 욥의 탄식 소리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 그 탄식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나요? 적당한 탄식이 아니에요. 죽지 못해 하는 마지막 탄식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현실로 내게 임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뭘까요?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감으로 인한 두려움. Fear, 영어로는 fear라고 해요. 공포감으로 인한 두려움. 뭔가요? 적들이 침공해 들어와서 내 재산,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나귀 500마리 빼앗아 가버렸던 것. 적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감으로 인하여 공포감으로 인한 두려움.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실제로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무엇 때문인가요? 이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은 내 몸에 종기가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실, 그 현실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뭐해요? 탄식하는데 그 탄식 소리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현재 형편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임신되던 그날을 저주하고 출생하던 그날을 저주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형편을 슬퍼해요. 무엇 때문에? 사탄이 가져다 준 재난 때문에. 어떤 재난? 자식과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기 몸에 마지막 기대했던 건강조차도 사라져버렸을 때. 요번 이렇게 자기 마음을 토하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욥의 시에서 욥의 마음을 먼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마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못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자연스럽죠. 보통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욥이 어떤 사람? 동방의 의인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 어디 가버렸나요? 보통 사람과 같으면? 자, 일단 보통 사람과 같이 된 욥의 모습을 보자고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놔두고. 자연스럽습니다. 욥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당한 재난에 대한 것만 가득합니다.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자연스럽습니다. 풍요롭고 안전할 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있던 풍요와 안전이 사라져버렸을 때 슬퍼하고 왜 태어났을까? 왜 날 낳으셨나요? 욕하기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욥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지요. 우리 욥의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지만 사회적 부조리로 인하여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까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죽어버렸더라면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지 않나요?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거죠. 그렇죠?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았을 뿐 거의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직전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 처하여 계시나요? 동병상련의 정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런데. 일단 자기 형편을 충분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그래도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실이도 하나님, 그냥 문제의식 없이 괜찮아 괜찮아다 보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 화가 돼요. 화병이 돼요. 화병이 돼요. 물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은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욥의 이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자고요.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썩 좋아 보여요?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같으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같지 하나님하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온통 고난, 재난, 자기가 당한 재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같지 하나님하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또한 이런 일을 당하면 욥처럼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욥의 문제점이 뭔가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서 욥은 스스로 해답을 제시했는데 말은 해놓고 그 말의 의미는 몰랐던 것 같아요. 볼까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은데 왜 그렇게 탄식하나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 자, 지금까지 욥은 평온했나요? 안일이 있었나요? 휴식 있었나요?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있었어요?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실제로 안 다가오고 내게 있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실제로 안 다가오고 내게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고 안일이 있었고 휴식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욥의 평안, 욥의 안일, 욥의 휴식은, 욥의 안식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많은 재물, 많은 자녀, 자녀들의 형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 자신을 좋아해주는 아내, 그것이 있어서 평온이 있었고 안일이 있었으며 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뭐가 됐나요? 평온이 사라져버렸고 안일이 없어져버렸고 안식도 없어지고 오직 뭐만 남았어요? 불안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욥의 마음속에 욥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사건을 거치면서 욥의 본심이 드러나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안식했나요? 재물 때문에, 많은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신의 건강 때문에 마음이 평온했고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감춰져 있었을 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욥의 마음 속에는 은근히 그 마음이 남아있었더라는 거예요. 은근히 그 마음이 욥을 떠나지 않았더라는 거죠. 우리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아무래도 믿음직스럽죠? 그죠? 아무래도. 그 보험이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면 불안해요. 가지고 있던 집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불안해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의미가 없다. 탄식 소리가 뭐가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 우리 속에 깃들 거예요.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사건 통하여서 보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에, 하나님보다 자녀에, 하나님보다 자기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빠 용돈. 언제든지 지갑에서 아빠 용돈.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느 날 아빠가 용돈 그러는데도 안 줘요. 아빠가 하던 사업이 위험해져서 용돈 줄 게 없어. 아빠 싫어. 나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그 아들은 뭘 좋아했나요? 용돈을 좋아한 거예요. 정말 아빠를 사랑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 왜 그렇게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뭘 해야 돼? 왜? 아빠를 사랑하니까. 용돈이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니까. 욥이 처한 형편을 그 예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던 건강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것이 있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좋은데 아직은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그동안에는 내가 행복이 있어. 스스로 고백해요. 근데 그 자기가 고백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본심을 드러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건강 때문에 행복해했던 욥의 본심, 혹 우리들의 마음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어지고 나니 그것의 소중함을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재물, 우애 깊은 자녀들,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건강,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한순간 불안해지는 내 모습 보며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욥의 본심을 살펴보면서 내 본심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러난 욥의 본심을 보면서 나의 본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때문에 탄식을 거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면 주여 내 본심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